세탁기 풀로 돌아가는 소리, 존나 힘차게 돌아갈 때 그 소리,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진짜 그 소리가 나는데 친구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눈쟁입니다. 아 진짜 있으면 안 되는 계절인 것 같은 정말 더운 여름이 또 다시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한여름에 꼭 있어야 되는 제품인 에어컨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이 제품만 할 건 아니고요,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제품은 파세코 3 창문형 에어컨, LG의 이동식 에어컨, 그리고 삼성의 무풍 벽걸이 에어컨,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할 겁니다. 세 제품 모두 실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가장 처음 스펙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면, 냉방 능력은 파세코 제품 삼성의 벽걸이 에어컨 두 개가 비슷한 성능을 가졌고요, LG 이동식 에어컨은 그 두 개하고 급이 다른 조금 더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건 스펙보다는 실제 사용한 제 경험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죠. 직접 소음이랑 온도 테스트한 결과부터 보여드리면, 세 제품 모두 그나마 실사용에서 가장 근접한 소음 수준인 모드로 세팅을 했을 경우에 파세코3 제품이 가장 온도를 빨리 내렸고, 그 다음이 삼성 무풍 벽걸이, 그리고 LG의 이동식 에어컨이었습니다. 벤치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각자 세 방이 환경이 달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, 제가 실사용을 해봤을 때는 LG의 이동식 에어컨 같은 경우가 냉방 능력이 솔직히 가장 좋았어요.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음인데, 어떤 모드를 해도 소음이 컴프레서가 돌아가는 순간부터는 진짜 정말 큽니다. 제가 저 LG 사용하면서 저 방에서 작업을 계속 하다가 에어컨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을 못할 정도. 근데 이 파세코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2는 소음이 조금 높다고 하는데, 지금 3 이 제품은 컴프레서가 돌아갈 때도 소음 자체가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습니다. 물론 벽걸이보다는 시끄럽긴 해요. 근데 실제 사용할 때 막 소음이 거슬려서 못 써먹겠다 그 정도는 절대 아니라는 거. 소음은 LG 이동식 에어컨 제외하고 나머지 두 제품은 실사용을 하기 굉장히 좋은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특히 LG 이동식 에어컨을 진짜 최고 모드로 돌렸을 경우에는 60dB인가? 정도 나오거든요. 뭐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 같은 게 나요. 진짜 정말 시끄럽거든요. 저 친구는 실제 사용할 때는 약풍에 정음 모드까지 켜고 사용을 거의 무조건 해야 됩니다. 근데 그거를 해도 컴프레서가 돌아갈 때는 굉장히 시끄럽다는 거. 이 지금 풀파워 한번 들려드릴게요. 세탁기 풀로 돌아가는 소리, 존나 힘차게 돌아갈 때 그 소리, 통돌이 진짜 풀파워로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진짜 그 소리가 나는데 이 친구. 심지어 진동도 거의 그 수준이야. 시끄럽다 시끄럽다. 소음 줄어드는 것도 이 친구는 바로 막 팍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진짜 그 통돌이 돌아가다가 멈출 때 그 약간 그 느낌이에요. 성능은 좋아요. 개시원해요. 틀자마자 거의 진짜 엄청 빨리 시원해지거든요. 그리고 삼성의 무풍 벽걸이 에어컨, 이 친구는 좋아요. 아! 삼성 직원분들한테 얘기해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, 제발 이 필터 좀 팔아주세요. 이 제품은 아예 필터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팔지도 않고 거실에 있는 제품도 항상 품절이거든요. 정말 웃긴 회사예요. 소모품 3개월마다 한 번씩 가라라고 하면서 소모품을 안 팝니다. 좀 팔아주세요. 아무튼 컴퓨터 3대 돌리고 조명 다 켜고 모니터 4대, 바닥 보일러 켜고 해도 위에는 시원하게 얘 혼자서 다 커버됩니다. 이 방이 그 정도로 냉방 성능은 굉장히 좋아요.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고, 지금은 좀 풍량을 좀 세게 틀어놔서 그런데 좋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성능적인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, 에어컨의 중요한 건 성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 사용할 때 어느 게 불편하고 어느 게 좋은지, 뭐 설치가 편한지, 가격은 어떤지,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중요하겠죠. 일단 가격은 세 개 제품 모두 70만 원 정도로 거의 동일합니다. 그래서 어느 게 가성비가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. 그리고 설치 방식 같은 경우는 삼성 벽걸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벽을 막 뚫어가지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시공을 하시는 기사님들이 오셔서 설치해주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기한이 조금 걸린다는 것. 특히 에어컨 많이 설치하는 성수기 같은 경우는 기한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죠. 그리고 개인이 설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.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이 단점이, 지금 저희 집은 에어컨 배관이 아파트다 보니까 벽에 매립이 돼 있는 형태인데, 이런 아파트들은 대부분 메인 가장 큰 방 그리고 거실 두 군데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 배관이 나와 있습니다. 가장 최신형 에어컨들은 막 시스템 에어컨 달아가지고 모든 방에 다 되는데, 2000년도 초반부터 중반 막 이렇게 설치한 그런 아파트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. 지금 이 방이나 옆에 방처럼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제약이 있는 경우는 설치를 아예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겠죠.
그리고 LG 이동식 에어컨은 설치 자체는 진짜 쉽습니다. 개인이 설치할 때도 그냥 그 플라스틱 커버 이렇게 해가지고 창문 열고 그 나사 두 개인가 받고 대충 끼워가지고 스펀지 하고 하면 끝이에요. 무게가 막 딱히 무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굉장히 쉽고, 애초에 쿠팡에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 기사님 오셔가지고 막 해줬거든요. 아, 설치 비용이 안 들구나. 그 장점입니다. 설치 방식 자체가 굉장히 쉬워서 막 어디든지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, 파세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개인이 설치를 할 수 있어요. 근데 LG하고는 다르게 본체 자체를 창문에 거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래쪽에 이제 나사를 박아가지고 고정하는 이런 거를 또 설치를 해야 돼서 창틀에 나사 자국을 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개인이 설치하려면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쿠팡에서 저도 쿠팡 홍보 아닙니다. 쿠팡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기사님 모셔서 해주긴 했는데 개인이 설치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설치 이후에 느껴지는 단점이 이제 이 친구하고 LG 제품 두 개 모두 공통적인 단점이 창문에 설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래 이중창이면은 방음 부분에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소음이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. 근데 이걸 막았다고는 하나 이게 완벽하게 막힌 게 아니기 때문에 소음이 새어 들어옵니다. 밖에 뭐 차 소리라든지, 지금 저는 김포기 때문에 김포공항 비행기 막 착륙하는 소리 하늘에 날아다닐 때 들리거든요. 그런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일 수 있다. 얘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본체가 좀 많이 가리고 있으니까 그나마 덜한데, LG 제품은 이제 플라스틱 판 하나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소음이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. 외부 소음에 조금 노출이 많이 된다. 그리고 외풍이 조금 더 들 수 있다. 완전히 막혀 있는 거에 비해서. 그래서 냉방 효율이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. 그거 말고 지금 여기는 없지만 예전에 오피스텔에 살 때 설치했던 에어컨이 하나가 있는데, 이동식인데 외부기랑 내부기가 분리가 돼 있는 제품, 그리고 순행식 에어컨 이렇게 두 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을 했었어요. 그럼 지금 총 다섯 개를 사용을 해봤죠. 그때 오피스텔에 그런 걸 구매를 했던 이유가 오피스텔 창문은 이런 미닫이? 이런 창문이 아니고 이렇게 여는 거 여닫이? 이런 형태였어가지고 이런 창문형이나 LG 이동식 에어컨 같은 그런 제품은 설치를 할 수가 없는 형태였거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했던 제품이었었는데, 그 제품은 외부기 그 호스가 좀 두껍다 보니까 저는 이제 화장실 같은 데 두고 사용을 했었는데 완벽하게 막히지가 않아가지고 막으려고 해도 외부기 소음이 막 다세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시끄럽다는 거. 그게 솔직히 LG 저 친구랑 삐까 떴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용했던 제품이고, 그 뒤에 사용 한 순행식 에어컨 제품은 굉장히 좋습니다. 그 친구는 소음이 파세코? 이 친구보다 조금 더 크긴 한데 LG 이동식보다는 좀 덜한 정도 소음이라고 보면 되는데 냉방 성능은 굉장히 좋아요. 근데 고장이 조금 자주 났었던 편이고 수도세가 조금 나옵니다. 그거를 사용을 계속하면 관리실에서 연락이 와요. 물 어디 새는 거 아니냐고. 비용은 한 3만원 막 이렇게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물 비용으로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무튼 지금 사용한 다섯 제품 모두 성능 자체가 불만족이었던 거는 없었습니다. 소음적인 부분에서 불만족이었던 건 있어도 솔직히 어느 걸 사용을 하셔도 다 벽걸이 수준에 거의 근사한 성능을 내주기 때문에 성능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.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벽걸이를 설치하실 수 있는 집이면 무조건 벽걸이를 설치하시고, 창문형 설치하실 수 있는 집이면 파세코 3 요거 사시면 되는 거고 다른 제품은 사지 마세요. 아, 그 순행식 에어컨은 그래도 특별한 상황이시라면 그나마 쓸만하긴 합니다. 아! LG 이동식 에어컨은 신형이 나왔대요. 그거는 소음이 2dB 더 줄었고 LG 싱큐 기능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솔직히 2dB로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거. 제가 사용하는 거는 9버전 제품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름에 꼭 필요한 에어컨 5종 리뷰를 했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LG 게 더 좋지 않나? 스탠드가 LG 이번 2021년 거 디자인만 이쁘게 나왔었어도 LG 거 샀을 거예요. 근데 디자인 때문에 삼성 거 샀어요. 디자인만 이쁘게 해주세요. LG 거를 바꾸세요.